안녕하세요. 저는 강령전 해설을 맡은 송수빈입니다. 이곳은 강령전입니다. 강령전은 무엇을 하는 공간일까요? 강령전은 왕의 침전, 즉 개인 공간입니다. 강령은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복은 인생의 바람직한 조건인 수, 부, 강령, 유호덕, 구종용입니다.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강령전에 올 때는 근정전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올 때는 그 중요한 건물 앞에 놓이는 넓은 대입니다. 이 월대에서는 임금이 가끔 가족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근정전의 월대가 국가적인 의례 공간이라면 강령전의 월대는 왕실의 연회 시설입니다. 강령전의 지붕에는 다른 전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강령전의 지붕에는 용마루가 없습니다. 용마루는 건물 위에 있는 하얀 띠 같은 것입니다. 용마루가 없는 이유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추측 중에 하나는 왕도 용이고 용마루도 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약한 공간에 용이 둘이 있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령전의 내부 구조는 꽤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양쪽으로 각각 9칸씩으로 나눠져 있고 이 중에 한 칸에서 왕이 주무시고 그 주변에 후궁이 왕을 지킵니다. 그리고 강령전의 내부에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도적이 숨어들었다가 가구에 숨어버리면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령전은 온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를 빼기 위한 굴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굴뚝이 어디 있을까요? 이 굴뚝은 뒤쪽 벽에 붙어 있습니다. 이 굴뚝에는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글씨가 써 있는데요. 왼쪽에는 만수무강 그리고 오른쪽에는 천세만세가 쓰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령전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